코로나19로 백기를 끊겼던 크루즈 관광 시장이 최근 활개를 띠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7배나 많은 70만 명이 올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체류 시간이 짧고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여전히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강정 크루즈항에 들어선 초대형 크루즈 여객선. 17만 톤급으로 길이만 315m, 높이는 아파트 25층과 맞먹습니다. 한 번에 7천 명이 탑승할 수 있고 제주에 8시간 체류하며 관광과 쇼핑을 합니다. 지난해 5월 처음 제주를 찾은 뒤 7번 다녀갔고 올해는 3배가 넘는 22번 입항할 계획입니다. Jeju is located in the center of Asia. And for us, the MSC Cruises, it's a great port where we can have the guests enjoying the natural beauty of the national park. 올해 제주를 찾을 예정인 크루즈 운항은 310회. 작년보다 7배 많은 70만 명이 제주를 찾습니다. 하지만 시설이나 인력은 늘어나는 수요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입국 검사대는 모두 24개를 갖췄지만 인력이 부족해 절반도 사용 못하고. 그러다 보니 입국 심사만 2시간 넘게 걸려 제주 관광은 4~5시간으로 줄어듭니다. 최근 크루즈 관광으로 뜨고 있는 중국 상하이가 얼굴 인식으로 수속 절차를 간소화하는 이유입니다. 또 대형 크루즈 2척 이상이 입항할 경우 전세버스를 구하기도 어렵고 주차장 시설도 턱없이 부족해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중 주차를까지 하면서 넣어서 60대를 넣었어요. 빠지고 넣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들이 바빠지는 거죠. 손님들도 좀 혼선을 줄 수도 있고. 특히 크루즈 관광객도 개별 관광으로 바뀌는 추세에 맞춰 대중교통망을 개선하고 지역을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크루즈 관광객은 늘고 있지만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최근 경기 침체로 세금 등이 밀린 부동산을 강제로 처분하는 공매 거래가 많은데요. 압류나 유치권 행사 조건 같은 것들을 꼼꼼히 살피셔야겠습니다. 서귀포의 신축 건물 상가를 공매로 사들인 매입자들이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로 해당 상가를 수개월째 사용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홍수영 기자입니다. 서귀포 시내에 새로 들어선 9층짜리 오피스텔. 지난해 9월 이 건물 1층 100제곱미터 상가를 3억여 원을 들여 공매로 산 고종현 씨는 걱정이 큽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수 있다는 금융기관의 제안에 대출을 받아 잔금까지 치렀지만 갑자기 시공사가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8개월째 상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일이 딱 터진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업은 준비하다가 딱 중지되면 준비했던 시간과 그리고 이제 또 그에 따르던 직원들과의 신뢰와 이게 다 무너지게 되잖아요. 2층과 3층 330제곱미터 상가를 각각 6억여 원의 공매 절차에 의한 수의 계약으로 사들인 매입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6개월이 다 되도록 꽁꽁 잠긴 상가에 출입조차 못하자 매입자들은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를 중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 물건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못했죠. 상식적으로 좀뭐 은행에서 이제 뭐다 권리 분석을 해주고 은행에서도 문제 없고 이제 하면 뭐 괜찮다 뭐 이렇게 하고. 상가 3개 층과 오피스텔 50여 세대인 건물이 준공된 것은 2020년 9월. 시행사는 신탁회사를 통해 금융기관 두 곳에서 50여억 원을 대출받아 사업 대금을 상환했습니다. 그러나 분양시장 침체로 2년 뒤부터 대출 이자가 연체되기 시작했고 결국 신탁회사와 대출은행이 공매를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이후 시공사가 시행사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신탁회사와 금융기관이 대출에 앞서 시행사나 시공사로부터 유치권 포기각서를 받기도 하지만 해당 건물은 이미 사용 승인이 난 뒤여서 각서 없이 담보로만 대출이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뭐 그랬더라도 좀더 서류를 받았었던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그게 꼭뭐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부분은 아니었거든요. 이에 대해 시공사 측은 공매가가 시세의 절반까지 떨어져 상황이 더 어렵게 됐다며 유치권 행사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가 매입자들은 시행사와 시공사를 함께 운영하던 대표가 매매 계약 체결 이후 시공사 대표자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유치권을 행사했다며 대표를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일부 피고인들은 사형을 선고받고 사형이 집행됨으로써 억울하게 그 생을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극히 일부이지만 피고인 중 일부는 대구, 부산, 진주 형무소 등을 거쳐 이감돼 있다가 석방되어 고향으로 돌아와 공은 후유증에 시달려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십니다. 남자 없이 집안에서 내가 9개월 만에 모든 집안의 남자들은 다 산산사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이제 정미소 사고로 돌아가셨고 아버님 형님은 오늘 이제 무죄 판결 받기 위해서 지금 재심 청구되셨고 그 다음에 작은 아버님께서는 이제 중학교 때 사고로 돌아가셔갖고 제가 이 집안을 이끌려고 엄청나게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네, 사담 관련해가지고 엉뚱한 죄명을 쓰고 고생했던 그 생각을 하면은 저 역시 자식된 둘이로서도 참 괴로운 마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점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힘 굳게 살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신 어르신들 여튼 고맙다는 말씀과 여튼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판사님, 검사님, 변호사님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님이 얼마나 고생하셨고 또 물질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았는지는 말로 다하지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유나 평화나 민주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평화를 억압하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이런 일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 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각 무죄를 선고하겠습니다.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최근 몇 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 흔적 지우기가 이뤄지고 있지만 전 전 대통령 고향 합천에는 여전히 그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전두환 호를 딴 일해공원 명칭 변경 문제는 찬반단체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민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신 영웅적인 전두환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합천군 율곡면 전두환시의 생가마당에 설치된 팻말의 내용입니다. 팻말이 달린 건 지난해 3월 15일. 합천군은 팻말의 존재를 1년 넘게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 쪽에 이제 뭐 허가를 받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고 무단으로 설치하고. 표지 속에 적힌 날짜 1980년 9월 5일. 전두환 씨는 대통령 취임 5일째 되는 날. 고향 합천을 방문해 군청에서 기념식수를 했습니다. 합천 군청 앞뜰에는 그때 설치된 표지석과 나무가 아직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황제 골프와 12.12 자축 오찬 등으로 논란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전두환 흔적 지우기가 본격화했습니다. 하지만 고향 합천은 달라진 게 거의 없습니다. 전두환 흔적 지우기의 상징인 일해공원 명칭 변경 문제는 18년째 진행형입니다. 생명의 숲이었던 공원 명칭이 2007년 전두환 씨의 호를 딴 일해 공원으로 변경된 후 해마다 명칭 변경 운동이 추진됐습니다. 지난 2021년에는
주민 청원 접수로 지역 사회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명칭 변경 움직임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6월 열린 3차 지명위원회에서 위원들은 명칭 변경을 위한 절차를 공론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합천군은 이번에는 늦어도 연말까지는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 요구는 뭐 찬반이 갈려가 있지만은도 아직 군에서 명확한 그 결정을 못 지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군의 뜻은 정확하게 그렇게 하면 하려고. 하지만 공론화 과정의 앞길이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시민단체는 지자체의 무관심과 극명하게 갈리는 지역사회의 여론으로 쉽게 결론이 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우리도 힘도 딸리고 해서 이제는 정치적으로 좀 해결해 주면 좋겠느냐. 명칭 변경을 반대하는 한 모임은 공론화에 참여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앞서 지난달에는 일회공원 명칭을 더 이상 훼손하지 말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전두환 씨의 고향 합천에선 전 씨의 흔적 지우기가 여전히 남의 나라 이야기로 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상입니다. 수요일 아침 선선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늘 표정은 어제와 사뭇 다른데요. 구름이 껴서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겠습니다. 건조한 날씨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주 산지와 북부 중산간에는 엿새째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작은 불씨가 화재로 번질 수 있어서 불씨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제주공항은 구름 낀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서해상에 낀 바다 안개로 인해서 오늘 아침도 서쪽 내륙 지역은 짙은 안개가 껴있습니다. 시야 확보가 어려워서 오전까지는 제주를 연결하는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주겠는데요. 운항 정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기압의 가장자리 들면서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제주 전 지역에서 흐리겠고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구름 낀 날씨를 보여도 한낮에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지역 제주는 18도, 동부지역 성산 17도, 남부지역 서귀포 19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최고기온은 북부지역 제주 24도, 서부지역 고산 23도, 동부지역 성산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라산 성판악은 21도 예상됩니다. 섬지역도 종일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마라도와 가파도는 낮 기온이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차차 높아지겠는데요.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차차 맑아지겠고요. 이후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일요일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비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도 교육청 조직 개편과 관련해 제2부 교육감 직제를 신설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에서 열린 조직진단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연구진은 언론 대응과 대외 협력, 정책 조정 분야를 총괄하는 제2부 교육감 신설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또 안전복지국 기능을 강화하고 늘봄과 아이비, 특수교육 등 교육과정 기능을 맡도록 교육국 조직을 개편하는 방안 등도 제시했습니다. 교육청은 이번 용역 결과와 의견을 수렴해 9월 인사에 맞춰 조직 개편을 단행할 계획입니다.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협박한 20대 남자친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12일 같이 살고 있는 제주 시내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를 27시간 넘게 감금하며 흉기로 자살 협박까지 한 20대 남성을 특수협박과 감금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남성은 감금 전 여자친구를 폭행하기도 했는데 여자친구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폭행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다치게 한 60대가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송주희 영장전담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된 60대 남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7일 새벽 제주시 2도 2동의 한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고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라산에 서식하는 산철쭉과 털진달래 분포 현황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가 한라산 선작지와 일대 48헥타르에 대한
특수 영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 철쭉이 3만 8천여 개로 털 진달래 1만 9천여 개보다 갑절 많았습니다. 또 털 진달래는 5월 초에서 중순까지 피고 산 철쭉은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피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는 앞으로 시루미와 눈향나무 등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기후 변화에 따른 한라산의 식생 변화를 연구할 계획입니다. 교통량이 많은 제주 지역 주요 도로에 가로등이 추가로 설치됩니다. 제주도는 올해 90억 원을 들여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일주도로에 700여 개, 교통사고가 많은 평화로 구간에 240여 개, 번영로와 서성로에 100여 개 등 8개 노선에 가로등 1,300개를 설치합니다. 제주도는 안전하고 밝은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까지 예산 311억 원을 투입해 주요 도로에 가로등 4,200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네, 수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